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죠. 잠시 후 사인 시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 소식들 오늘 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는 전월 대비 10%나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뜨겁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왔는데 지난 8월 달의 수치를 보니까 7월 대비해서는 4.7%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7월에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진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는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71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전달 대비는 4.7% 감소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70만 건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출 금리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증가의 영향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담보대출업체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는 6.09%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면서 이 대출금리는 당분간 하향 추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또한 1년 전보다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8월 판매됐던 신규 주택 판매 중간값 또한 지난 7개월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6% 내린 42만 600달러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로 최장기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판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바닥권을 다지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경제 평론가들의 전망치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월가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 흔들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유로 들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앞으로 좀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와 GM, 그리고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매력적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미국에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에 압박을 가하는 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여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의 차량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했고요. 목표가는 47달러에서 42달러로 낮췄습니다. 또 포드와 리비안에 대해서도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조정하고 목표가는 포드의 경우 16달러에서 12달러로 리비안은 16달러에서 13달러로 각각 낮췄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업계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자동차 주가 업체들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앞으로 산업 자체는 불투명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로 오늘 관련주들은 4%대 장중에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산업군 안에서도 홀로 웃었던 종목이 있으니 그는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홀로 긍정적인 리포트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1%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바이어드에서 긍정적인 데이터와 로보택 시대를 기다리면서 테슬라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키워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테슬라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 데이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어즈의 벤칼로 애널리스트도 다음 달 2일에 공개되는 이 3분기에 인도량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공개가 된 적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48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고 월가의 예상치인 46만 대를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로보택시 데이 이벤트가 되겠고요. 더 큰 잠재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에 연간 차량 인도 대수가 전반적으로는 180만 대 이상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연간 차량 인도 대수 또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인 178만 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280달러로 제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도 장중에 오름폭을 키운 테슬라,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까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질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것은 바로 메타가 새로 내놓은 꿈의 안경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꿈의 안경 오라이언의 제품 영상이 함께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VR기기인 퀘스트 3S에 대한 신제품까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오라이언에 대한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오늘 열렸던 커넥트 2024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날 마크 저커버그 CEO가 기조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제품은 바로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었습니다. 오라이언은 그동안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했던 주요 사양을 대부분 구현해냈고요. 안경 유리의 프로젝터를 통해서 3D 이미지를 투사시켜서 증강현실 기능이 구현된 안경이라고 합니다. 또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고 별도의 유선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에는 가장 큰 시야각을 제공한다라고 저커버그 CEO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라이언은 신경 인터페이스가 핵심인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전도 손목밴드가 기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이 근전도 손목밴드를 통해서 음성이나 시선 그리고 핸드 추적과 함께 결합해서 팔을 움직이지 않고도 스와이프나 클릭 그리고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메타가 공개했던 데모 영상에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서 초기 사용자들의 놀라운 반응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에 따르면 오라이언은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에 가장 앞선 기술이 담겨져 있고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로 구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배터리와 프로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라이언은 작은 펍을 별도로 휴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반도체가 탑재돼서 스마트폰 안경의 연산을 처리하는 펍인데 보통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개의 반도체 중에 하나는 메타에서 직접 설계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라이언 안경에는 메타의 AI까지 탑재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디바이스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오라이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용 제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공개될 것이다 라는 계획만 밝혔는데요. 또 함께 이날 퀘스트 3S도 공개를 했죠. 가격은 299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경쟁 제품인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이 3,499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대조적인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타는 가상현실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커버그 CEO는 퀘스트 3S를 단순한 게임 기기가 아닌 멀티태스킹 컴퓨터로서 여러 앱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4개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6개 윈도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VR 생태계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퀘스트 3 자체에 대한 가격도 인하가 됐고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메타와 관련된 신기술들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외 알트코인들이 전주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상승을 하면서 빅컷 이후로 확실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현재 기관이나 수급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체크가 됐습니다. 시티뱅크가 이번에 함께 공유한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패밀리 오피스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의 관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패밀리 오피스 중에 25%는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기관 쪽의 수요도 적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